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창 이행시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시! 시작은 미약하게 시창을 시작했지만 상대한 여러분의 실력을 이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벌써 15강이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 또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주요 3화음 아르페지오 시창 우리 영상과 함께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르페지오 시창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음계 시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음계 시창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르페지오와 그리고 음계 시창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또 하지 마시고 하지 마는 걸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거는 반복해 주세요. 항상 조성감 갖는 아르페지오와 음계 시창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악보 보시면서 시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듬, 기본 리듬 한번 우리 카운트 한 거 해보겠습니다. 먼저 4분의 3 박자 리듬입니다. 1, 2, T 1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4분의 4 박자 해보겠습니다. 1, 2, T, 4 1 and 2 and T and 4 and 1 and 2 and T and 4 and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8분의 6 박자 한번 세워볼까요? 1, 2, T, 2, 2, T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잘하셨습니다. 이 리듬 연습도 항상 새로운 곡을 불러보기 전에 항상 그 박자에 맞게 4분의 3이면 4분의 3, 4분의 4면 4분의 4, 8분의 6이면 8분의 6 항상 박자 정확하게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창해 주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시창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7도 음정 배워봤고요. 장7도가 전이하면 단2도가 되고 단7도가 전이하면 장2도가 되죠. 단2도는 검은 건반이 없는 미파와 시도 같은 반음입니다. 장2도는 검은 건반이 있는 도레나 아니면 솔라와 같은 검은 건반을 포함하고 있는 온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넓은 7도 음정을 노래할 때는 7도 음정 그 다음 옥타브음을 생각하면서 7도 음정보다는 역으로 2도로 바꿔서 두 번째 세 번째 음을 맞춘다는 그 음을 정확하게 노래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노래하시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창은 사실 감각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논리적인 음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16분음표 리듬 특히 8분의 3과 8분의 6에 나타나는 부점 리듬을 공부해 볼 텐데요. 지금 악보에 보이는 것처럼 전 8분음표 16분음표 그리고 8분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는 예비박이고요. 제가 밑에 가사처럼 써놓은 게 1, 2, and T 이렇게 써놔 있죠. 부점은 1, 2까지는 가야 됩니다. 하지만 16분음표는 1, 2, and, and에 16분음표가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T는 그대로 8분음표에 걸리고요. 그래서 1, 2, T, 1, 2, T, 1, 2, and T, 1, 2, and T 이렇게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에 나와 있는 악보를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우리 박자를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세요. 금방 지나갔죠? 빰빰빰 1, 2, 엔티 1, 2, 엔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빰빰빰 이렇게 흘러간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1, 2, 엔티 1, 2, 엔티 꼭 박자를 정확하게 세워주세요. 1, 2, 티 1, 2, 엔티 1, 2, 엔티 자,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함께 박자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리듬 같지만 꼭 2N에서 16분음표를 탁 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듬이 많이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의 D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그 점 8분음표, 16분음표, 8분음표에 대한 그 리듬으로만 주로 돼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34의 D 처음부터 8마디까지 한번 우리 영상을 보면서 피아노 음을 들으면서 함께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 리듬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시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부분은 7도 음정을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7도 음정이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몇 마디에 있죠? 4마디와 5마디, 4마디 마지막 음과 5마디 첫 음, 도와 레가 그렇게 돼 있고요. 6마디와 7마디, 라와 시, 이 7도 정확하게 노래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34의 D 첫 번째 마디부터 8마디까지 한번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34의 D 우리 9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후반부 한번 해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7도 음정이 어디에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10마디와 11마디 사이 레와 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마디와 15마디 사이 14마디 마지막 음 도 그리고 15마디 첫 음 레 이렇게가 또 7도 음정이 되겠네요. 이 부분 특히 신경 쓰시면서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그럼 34의 D 9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한 번 더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노래해 볼까요? 34의 D 처음부터 끝까지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아노 소리 없이 박자만 딱 카운트 하면서 한번 노래해 볼까요? 34의 D 피아노 도움 없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해 보겠습니다. 첫 음 잘 듣고 시작해 주시고요. 마지막 음 맞는지 꼭 점검해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드블럭으로 딴딴딴 1, 2, 티 이렇게 가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1, 2, 엔, 티에
그래서 리듬도 one and two and t 딴딴딴 one and two and t 꼭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소리 없이 문제 34의 D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좀 숨 쉬는 구간도 좀 애매하고 하긴 하지만 이런 부점 리듬, 8분의 3박자 부점 리듬과 그리고 7도 음정을 잘 익히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볼 텐데요. 다음 문제 보기에 앞서서 또 8분의 6박자 시창을 하게 될 텐데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특이한 리듬들 먼저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8분의 6박자로 된 부점인데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점 4분음표가 있고 붙임줄로 연결된 다음에 우리 아까 8분의 3박자에서 익혔었던 그 부점 리듬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악보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제가 리듬을 읽어드리면 먼저 점 4분음표 1, 2, T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부점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1, 2, N,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 4분음표를 1, 2, T 읽은 다음에 계속해서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1, 2까지는 계속 그 음을 유지하고 있다가 N에서 이제 새로운 음을 노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박자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죠? 빰, 빰빰, 1, 2, T, 1, 2, N, T. 아, 이렇게 됐었죠? 다시 한번 우리 박자를 정확하게 세어보면서 우리 이 리듬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박자를 세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리듬이 들어가 있는 문제 34의 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부점 나온 다음에 8분 심표이 있고 8분표 두 개가 있는데 쿵, 딴, 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34의 E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만 읽어보는데요. 꼭 개 이름 발음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속으로 1 and 2 and tn 꼭 세워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부점 다음에 나오는 16분음표 좀 더 강하게 읽어주셔서 정확하게 그 리듬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4분음표와 연결된 부점 리듬 1, 2, t, 2, 2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쭉 유지하고 있다가 n에서 새로운 이렇게 리듬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34의 E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나요? 예, 전반부는 부점과 그 다음에 8분 심표, 8분표 두 개, 그리고 후반부는 점 4분음표와 부점이 연결되어 있었죠. 어렵지 않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4의 E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34의 E 피아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노래해 볼까요? 어렵지 않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34의 E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또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34의 2 피아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피아노 소리에 도움 없이 한번 첫음 듣고 그리고 마지막 음 꼭 맞추시는 겁니다. 소리 없이 한번 박자 카운트만 세면서 34의 2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음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2박 세신 다음에 한번 자신 있게 시작해 보세요. 네, 마지막은 마시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피아노 소리 도움 없이 마지막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34의 2 첫음 잘 들으시고 박자 카운트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음까지 잘 맞추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34의 2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잘 맞추셨으리라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모든 내용들 유빌라테 블로그에 가시면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악보 교재도 PDF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마다 써주시면 좋고요. 특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성가대 지휘자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지금 성가대가 쉬고 있는 기간이라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악보를 읽는 능력들 우리 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함께 기초적인 능력들 배양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제 수업뿐만 아니라 음악 이론을 담당하시는 김민아 선생님의 좋은 강의도 있고요. 또 발성과 가창을 담당하시는 테너 조태진 선생님의 더 좋은 강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이 기회에 기초적인 능력들, 음악의 기초적인 능력들, 또 이론들 잘 마사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청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는 기본적인 다장조 음계와 그리고 기본적인 리듬들 4분의 3박자와 8분의 3박자에 나오는 16분음표까지의 기본적인 리듬들을 우리가 익혀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학기는 이제 다장조 했으니까요. 다른 조, 그렇죠? 샵이나 플랫이 붙은 조도 한번 노래해 볼 거고요. 단조로 된 음계도 있습니다. 단조로 된 노래도 해볼 거고요. 또 다양한 리듬 연습들 그리고 좀 더 음악적인 시창들 정말 음악적인 노래들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시청해왔던 이 루틴대로 이 감을 잃지 않도록 지난 영상들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다음 수업 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15강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